자기 희생 중에 가장 위대한 자기 희생은 누가 하신 거요? 그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자기 희생적 사랑은 어린 양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 때 그래. 구약 성경에 뭐요?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양이 피 흘리는 것 나오죠.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양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큰 사랑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낸 그 큰 사랑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사실 우리 같은 우리가 하고 있는 조건적 사랑도 우리가 알기로는 다른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사랑은 아름다워라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그건 아름답다 했다가 또 뭐라 그래요?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큰 사랑,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자기 중심적이 아닌 자기 희생적 사랑. 이거 우리 사랑은 하다 보면 결국 눈물의 씨앗으로 되고 이제 예, 이런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한자가 뭐예요? 맞아 맞아 아름답다. 아, 그래 아름다움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의 뜻을 극 대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글자네요. 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면, 와, 그러네. 그러면 생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하여튼 이 아름다움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좀 그래서 이 아름다움의 사초는 바로 또 뭐예요? 선하심이야. 아름다움은 선하고 같이 가야 돼. 선하지 않고 악한 사랑이란 악한 아름다움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요즘은 아름다움이 자꾸 악해집니다. 아름다움. 이상하게 아름다워. 그렇죠. 와, 멋있다 그랬는데 기분 나쁘게 멋있어. 요즘 뭐 음악도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혀 아름답지도 않은데, 와. 그래서 이제 이,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지금 타락하고 있고, 선이라는 것도 함께 타락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선은 뭐냐? 이 풀이죠. 풀 먹는 양. 이 선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선이 뭔 줄을 알게 된다. 그 선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그 멀리서 와가지고, 아, 옛날에 어릴 때 배운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양으로 표현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아니래도, 여러분, 요거는 한자로 무슨 자예요?
단으로 보이는데 조금 좁게 보세요. 단은 조금 넓어. 주자지. 배주자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편주 이렇게 할 때, 이제 여기는 뱃머리고, 이거는 노를 지어서 가고, 여기서 노 젓는 사람이고, 이제 작은 배예요. 그런데 큰 배를 뜻할 때는 어떻게 써요? 큰 배. 작은 배, 배다 그러면 저 글자를 써요. 근데 큰 배. 굉장히 큰 배. 선자지, 배선. 그래서 기선, 뭐, 배선자. 선자를 어떻게 써요? 여러분도 아시잖아. 여덟 팔. 입구. 여덟 식구가 탄 배가 큰 배다. 뭐, 방주지. 세상에 한자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우와. 여러분, 이게 소름 돋는 얘기요. 이게 정말, 이거는 이루. 전 이거 배우고서 그냥 소름이 돋았어.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무슨 자요? 금할 금이야. 금지. 금지인데, 왜 나무 두 개가 있지? 어? 그렇지.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지 마라. 라고 한 것은, 두 나무를 두고 하셨다. 두 나무를 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 하나님이 두 나무를 두고 지시한 것이 금지의 시작이 돼. 다른 데서는 자료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게 아름답다, 선하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아름답다, 선하다,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게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랬는데, 자, 아이고, 했는데, 깜빡했네. 했는데, 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시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근데, 의 자도 뭐냐? 그래, 의에도 양자가 이 한자는 양을 많이 써. 누구를 표현할 때만. 하나님을 묘사하는 글자는 다 양이 들어가. 얼마나 놀라워요. 자, 의. 네. 의는 양이죠. 양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나라는 글자. 내가 어떻게 됐다? 나를 위하여 죽었다.
그것이 의이다. 우리 죄인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양이 보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의이다. 이야, 이거 뭐 압도적이죠, 그렇죠? 압도적이에요. 이런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책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그 책을 누가 썼냐면 미국인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중국 글자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다 성경이네. 그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 기록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쪽에서 이동해온 사람들은 그걸 안다고. 그래서 야, 자, 이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양이야. 양을 통하여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아름다움이야. 그렇죠. 사랑보다 아름다운 거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답다라는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말이 이게 참 멋있는 거야. 아름, 그 아름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꽃다발을 한 아름 안았다. 아름은 품에 안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아름. 그러니까 품에 안겼을 때 내가 느끼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품에 꽃다발을 안은 것처럼 한 아름 안으셨다. 와, 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 너무 너무 아름다운 얘기지. 한 아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인터넷들을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참 재밌는 설명을 했더라고. 아름다운 미가 이게 양인데 그 당시에 양고기가 제일 잘 맛있었대. 그 맛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아름다움에, 이게 말도 안 돼, 솔직히. 예. 너무 유치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그런 해석이 나와. 아시겠죠? 그런 아주 그 육적인 유치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글자를 만든 것이 한자를 만든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거는 제가 좀 이해가 가요. 숙이니까. 아름은
아, 사실은 이것은 암이다. 암. 암. 아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안, 그, 우리가, 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같은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리라고. 어, 그렇죠. 그게 진리야. 그래서 그 진리를 내가 알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사랑. 그 사랑이 아름다운 거니까. 그래서, 아, 우리가 암이라는 말은, 아,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죄 짓는 자인지 감시하고, 짓기만 해봐라, 이놈의 새끼, 혼을 내줄 거다. 그렇게 별로 아름다운 하나님은 몰랐어. 그건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배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이루셨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운명 지으셨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그건 조건적 사랑일 수가 없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전에 이미 구원을 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야말로 정말 예수의 사랑이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 무엇을 아름? 예,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암.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 너무너무 기쁘다. 아, 이런 상태가 되고, 우리 유전자도 켜지고, 치유가 일어나면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지. 그렇죠. 아름다워지지.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도, 이거를 알게 되면, 얼굴이 밝아져, 안 밝아져? 어,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뻐진다고. 그래요, 안 그래? 예. 예, 아름다움. 그게,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다움이야. 사랑다움. 그리고 우리가 사랑다움에 또 우리가 아름답다고 공감하는 대상이 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압도적인, 그거. 어머니의 사랑? 네? 어머니의 사랑? 자연. 자연은 누구나 뭐요? 와, 자연은 아름다워. 자연은 아름다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자연은 왜 아름다워요? 그렇지. 아름다운 사랑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안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았어. 사도 바울도 깨달아가지고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은 에너지는 생기는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그 영원하신 능력과 그 다음에 뭐예요? 신성, 신의 본성. 신의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그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그래서 자연을 보는 사람은 와, 아름답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곧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아름답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정말 아름다움의 본체이신 정말 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할 때 밖으로 나타난 미모를 떠나서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 그래서 결국 아름답다라는 말은 하나님답다라는 말. 그래서 그 아름은 이제 품에 안는 것. 그러니까 두 팔로 이렇게 보듬어 안는 것. 하나님은 우리도 보듬어 안았지만 하나님이 보듬어 안은 거는 사실 뭐게? 우리의 죄를 보듬어 안았어. 우리의 죄를 안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이었다. 이 말이야.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최고의 아름다움, 그 극치의 아름다움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다. 참, 정말 그래서 여기 보면 만물의 사도 바울은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 무슨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 나 하나님 몰라. 뭐 아무도 안 가르쳐 주대. 근데 너 혼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핑계 삼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연이라도 봐봐.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 그래서 왜? 그 자연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보고 감탄을 하잖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다 그게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그 아름다움의 법칙도 있어요. 무조건 아무나 만들었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죠. 여러분 아무나 뭐 나무하고 벽돌하고 뭐 철근하고 뭐 이렇게 주고 집 지으라 그러면 아름다운 집이 나와요? 예, 그 아름다움은 첫째 어디에서 느껴야 돼. 그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집 짓는 건축가들 있잖아요. 건축가들은 우리는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해? 머릿속에서 먼저 지어.
여러분, 뛰어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뭐예요? 여기서 다 보여. 그리고 화가들도 뭐예요? 여기서 보이는 대로 짓는 데니까,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름다움을. 그래서 아름다움을 내 마음 속에서 착 느끼게 하는, 또는 그것이 바로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에펠탑, 그 선, 그 디자인, 응? 그는, 그 에펠이 건축가 이름이죠, 아마? 그 에펠의 머리 속에, 다 하나님이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그래서 참, 유럽에 가서 보면 좀 부럽지요. 그 건축 하나하나가. 우린 요즘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쫙 뻗어 올려. 그냥. 네.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참 그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도, 예. 그래서, 예. 제가 유럽을 이렇게 댕겨보니까, 이 독일 사람들은 건축물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더라고. 예. 독일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해? 예. 효율. 착. 그래서, 진짜 참. 그래서 먹는 것도 그렇게 프랑스 요리 같은 거 독일은 없어. 그래서 이제 참 그 아름답다. 그래서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결국은 아름다움 속에 뭐가 있는 거요? 생기가 있잖아, 생기가.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 속에 생기는 누구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이지. 하나님의 생명력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일 때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가 우리 유전자를 치유하여 주시는 걸 보면 아름다움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명은 누가 우리들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말은 결국은 보니까 예수님답다는 말이다. 예. 왜? 실제로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거 보면. 예.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은 예수님다움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 이 질문을 참 잘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더 못 떨어진 해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거죠, 저는. 질문을 딱 받으면 자극을 받아요. 이때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그 질문, 야, 그러네. 이거 정말 못 떨어진 질문인데. 이 중요한 질문인데. 특히 뉴스타트에서는. 왜? 뉴스타트는 생기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그 생기가 아름다움 속에 있다고?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면 그 이치를 듣고 깨달았을 때도 야 이거는 진리야 맞는 말이야 하면 그 진리 속에서 또 우리는 생기를 받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야 얼마나 여러분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만나는 사람 아주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예, 그래서 참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카톡으로 질문을 안 했더라면 이 생각을 뭐예요? 안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질문을 던지세요. 예. 질문을 던지시면 제가 또 자극을 받아 가지고 이때까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면을 다시 추구하고 그러면 더 놀랍고 재미있는 해석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 이거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 제가 아는 정도에서는 요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하겠는데,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으면 한번 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놀라운 새로운 생각이 번쩍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좋은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뭐라는 말을 써요? 번쩍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번쩍이 뭔지 알아요? 번쩍은 어디서부터 오는? 번쩍은 그건 빛입니다. 빛은 뭐예요? 에너지야. 그 빛이라는 그 에너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거를 찌지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찌지직. 그래서 이 강의를 참 그 진리를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면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뭐를 받는다? 찌지직을 받는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남아있는 2부 세미나 동안 찌지직 많이 받으시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찌지직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한번 내가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거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게 없을까 그러면 궁금한 것도 여러분이 찾아야 나와요. 왜? 사람들이 궁금해도 그냥, 이거 궁금하네. 그래 놓고도 잊어버려. 그래서, 왜냐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든 찰나에, 왜 내가 궁금증이 들었을까? 그것도 찌지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을 던진 거야.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답을 추구를 해야 돼. 아시겠죠? 저는 제가 뭐 어디 가서 학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다 이, 그렇구나. 그렇지. 찌지직으로 배웠어, 저는. 예. 그래서, 왜냐면, 학문적으로는 성경에 대한 이론이 많죠. 각 신학자들마다 여러 이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근데 그 이론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이유가 뭘까? 왜 내가 그렇게 많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각자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것도 그럴듯한데. 이 사람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것도 일리가 있어. 이러면 내 것이 없어요. 전부 누구 거를 그냥 내가 사용할 뿐이야. 그것에는 내 것이 되지 않을 때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내 유전자에 미치는 힘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일부 강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특히 이 2부 강의는 여러분이 다 듣고 깨달은 것 같아도 또 한 번 더 듣고 또 더 듣고 그럼 실제로 직접 강의를 들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이 갑자기 찌지직 번쩍한다고. 일부 세미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번쩍번쩍이 많을 때 생기가 왕창왕창. 왕창왕창을 요즘은 대박대박이래요. 그래서 대박을 받고 여러분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제가 아까 아침 시간에 한 얘긴데, 제가 그랬죠. 왜 하나님은 미리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완전히 변질돼 버리겠느냐를 이미 알으셨고, 그 알으신 것은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은 반드시 대상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 돼.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안 할지라도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필요해. 선택의 자유를 나는 부여할 거야. 그래서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동해버리면 결국은 엉뚱한 대로 어떻게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데 그런 일이 지구상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생긴 게 아니에요. 아니라 벌써 그 전에 요거 한 절만 보고 그 전에 그 의견에 뭐가 있었냐 하면 의견에 계시록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새로운 견해가 생겼어. 그러면 뭐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논쟁이죠. 그 논쟁이, 여기는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논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때 용이라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그러면 그 질문은 이제 왜 하나님은 인간을 왜 이제 지구를 창조했으며? 그 지구상에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이것들이 다 하늘의 전쟁 때문에 발생한 일이에요. 논쟁. 그러니까 그 논쟁을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이 그 이름을 하고 드리고 싶었는데 참아 못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냐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아, 좋아요. 바로 그게 핵심적으로 중요해.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내일 시간에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누구든지 아름다움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극치이고 하나님 특히 우리 십자가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도 우리가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더 생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진선미로 우리가 치유받고 싶습니다. 진리도 아름답습니다. 선하심도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것이 진선미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삼위일체처럼 진선미는 세 가지 각각 다른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이 진선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선미가 모이면 그 속에 생기가 가득한 진선미가 함께하면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 생명 하나님의 그 생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기로 치유받는 이 하나님의 치유의 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더 자주 들려주셔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